안녕하세요, 윗쌤입니다. 딴 생각하다가 뒤에 좀 틀렸어요. 예,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. 오늘은 이제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악보를 이제 만들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, 상급반하고 중급반을 이걸 한번 했는데 솔로만 안 하고 노래만 한번 했죠. 원래 좀 높은데 노래하시기 편하게 제가 A마이너로 키를 좀 낮췄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좀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면 카포키 올려서 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, 저희가 지금 12, 13, 15 플랫에서 많이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와 좀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이 세 블럭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 악보를 만든 거니까 그 전 강의를 많이 보시고 지판 외우기 C메이저 스케일로 그걸 하신 다음에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게 펜타토닉으로 막 하는 솔로가 아니라 이게 멜로디 선율 위주의 솔로를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원곡자가, 그래서 기타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예. 그냥 펜타토닉으로 막 습관적으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해보시면 박자도 까다롭고 생각보다 이게 중급자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느끼실 거니까 타브 보고 좀 많이 해보신 다음에 또 음표 보고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꽤 오래된 노래긴 한데 251도 아주 A251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, 마이너 7 플랫 5를 어느 자리에서 쓰는 건지를 잘 보여주는 노래죠. 저는 개인적으로 가요 중에서 굉장히 격조 있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, 김종찬 지금 목사님이시죠. 김종찬 이 가수 좋은 게 많죠. 그 활동을 그렇게 길게 안 했는데 사랑이 저만치 가네, 그다음 당신도 울고 있네요, 또 토요일은 밤이 좋아,
이세 노래가 다 개성이 있고 완전 다 틀린 노래인데 이걸 다 히트를 짧은 기간에 하고 신학교를 가느라고 아마 가수 활동을 좀 길게 못했는데 오래 했으면은 아마 더 좋은 노래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전주부터 한번 볼까요? 자, 중지로 슬라이딩으로 12, 13, 14, 15 플랫. 라시도레미 파솔 라시도레미.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죠. 중지로 이렇게 오게 돼 있죠. 슬라이딩 하시고 새끼손가락 오시는 게 좋으세요. 연습하기 위해서는 또12 오고 요런 데가 좀 까다로운 거죠. 하모닉 마이너를 써서 다시 운지를 벗어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맨 마지막 그 간주 7마디 8마디째 보면은 요렇게 솔샵을 검지로 오시는 게 편하세요.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운지가 했는지 이제 아시게 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금방 하시죠. 요게 이제 맨 끝에 후주에도 한번더 나와요. 자, 전주만 한번 해볼까요? 뭐 저야 한번 하고 저기 하지만 타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돌려서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. 진짜 쉽지 않으세요. 그리고 참고로 이 반주 파일은 기타 하나로 만든 거예요. 그 RC30을 써서 RC30이 있어야 음성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기능으로 하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서 좀싼 루퍼로 하시면 이렇게 좀 하기 힘드세요. 뭐 기타야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만 자, 한번 더 해볼게요. 반주 없이 하나 일단 박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자부터 보기 위해서 많이 들으세요. 셋, 넷. 또 슬라이딩 둘 자, 반주 맞춰서 아차하면은 좀 틀리게 되는데 예, 악보만 쓰지 얼마 안 돼서 운지는 좀 틀리는데 뭐 자꾸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분수 코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랑이 떠나간다네 G7 온 B가 나오죠. G7을 잡은 다음에 5번 줄을 치라는 건데 6번 줄을 잡은 상태에서 치면 이렇게 툭툭거릴 수밖에 없어서 6번 줄을 뛰시고 확실히 B만 잡으셔야 이 밤이 다 지나가면 그런 다음에 C on B가 나오는데 이렇게 또 B만 가시고 2번 줄에 도는 잡고 있는 거죠. 그래서 A마이너인 라로 도시 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G on B가 나오는데 C on B로 연결을 했어요. 사랑이 떠나간다네 이 밤이 다 지나가면 B-7 플랫 5 이렇게 잡은 것만 치는 거죠. 5, 4, 3, 2 지그재그로 이거 많이 했죠. 2, 5, 1,
원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흐름이죠. 붙잡을 수는 없겠지.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. 옆에 이제 솔로 하시는 분이 없겠지. 그 도돌이하고 가슴은 찢어지는데 이제 이 여기서부터 스트로크를 가시는데 이별의 시간이 거기부터 하지만 그 반마디 전부터 내가 스트로크 이제 아르페지오에서 스트로크를 스트럼으로 전환할 때는 항상 전환하기 두 박자 전에 스트로크를 미리 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세련됐다 그랬죠. 가슴은 찢어지는데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. 사랑이 떠나가네.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. F 메이저 7하고 한번 끊고 아침이면 떠나 D diminished. 자, 여기 3, 4 플랫에서 여기 레가 있으니까 날리만 서스터하고 E7하고 사랑이 처만 시간에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워라 멈춰져 버려라. 내 힘이 가지 못하게.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1, 2, 3 플랫으로 전환해서 왜 봤냐면 3번 줄 개방현을 번갈아 쳐야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. 좋게 울림을 쓰려면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옥타브를 치는 게 필요한 거죠. 한 가지만 계속 칠 수 없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1영 3영 0영 3일영 어려운 데 없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5, 6, 7, 8로 지금 온 거죠. 포지션을 12, 13, 14 세 번째 블럭, 첫 번째 블럭 했다가 지금 다시 두 번째 블럭 제일 많이 쓰는 대로 와서 이제 이별의 그쪽으로 가는 거죠. 예. 이러면 노래는 다 한 거예요. 갔다 왔다 이제 하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후주가 남았는데 코다에서 코다를 건너뛰어서 뭐 해머링 해도 상관없어요. 하면 이제 전주, 간주, 후주로 다 하게 되는데 제가 반주 파일을 두 가지를 올려드릴 거예요. 원계 전곡을 처음 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기타 솔로만 뺀 상태에서 그 반주 파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주 반주, 간주 반주, 후주 반주만 있는 파일 두 가지 올려드릴 거니까 두 번째에 맞춰서 기타 솔로만 한번 해볼게요. 자, 반주에 맞춰서 이제 전주하고 간주하고 후주 할 수 있게 제가 그 음성도 넣어놨어요. 한번 해볼까요? 둘, 셋, 넷.
따로 이제 솔로만 해놨으니까 흐름을 쭉 연결해서 하시기 전에 솔로만 해보시고, 그 다음에 노래는 그렇게 낮게 해놔서, 노래 자체는 그 쉬운 노래는 아니지만 낮게 해놔서 이제 편하게는 하실 수 있으니까 고음 부담 없이 이런 식으로 A마이너 포지션만 열심히 하셔도 지판 외우시는데 굉장히 좋다 그랬죠? 처음에는 탑 위주로 하시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악보를 탑을 잘 많이 본 다음에 헷갈리는 곳은 오히려 음표를 보는 게더 좋은 데가 있어요. 그런 부분 간주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탑보다 오히려 음표를 보는 게이 C키는 훨씬 더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. 자, 이번 주에 사랑이 저만치간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 전체의 균형을 잘 맞춰서 노래도 하시고 전주, 간주, 후주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보시고, 우리 상급반, 중급반, 상급반은 솔로 위주로, 그냥 중급반은 코드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, 예, 이번 주에는 요거 한번 전부 다 들어가 볼게요. 예, 온라인 신청하시면은 이런 것도 다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고, 그냥 하시면은 여러분 박자 때문에 하시기 힘드세요. 꼭 반주 파일을 틀어놓고 하시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강 신청 꼭 해주시면 좋겠고, 아직은 중급반, 상급반, 티오가 있으니까, 뭐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은 오셔도 되니까 단체반도 하시면 좋겠죠. 온라인도 하시면 좋고, 또 자격증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윤기쌤이었습니다.